함께 산책하고 싶은 지인 한 분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인? 영상 편지 누가 보내셨습니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효정입니다. 어? 오마이갓? 효정이? 어? 일단 이분은요 얼굴이 엄청 작으세요. 가만히 보시면 얼굴이 어딨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정말 작으시고 작으시고? 진짜? 그리고 이분의 매력 포인트는 저는 눈망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망울? 강아지상보다는 조금 노리나 살승같이 좀 똥말똥망한 그런 눈망울을 가지셨고요. 아, 송아지 눈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약간 감성 보컬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감성 보컬 모르드기 산책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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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렵네. 아, 너무 좋은 얘기인데 하나도 모르겠어. 더 미궁에 빠졌어. 사슴, 사슴의 얼굴이 작다. 지금 저는 지금 보면서 든 생각이 오마이걸하고 저하고 샵이 같거든요. 네네. 근데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네. 사슴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최근에 무빙에서 나온 이정아 배우님. 예. 예전에 아이돌 그 된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이정아. 이정아 배우로 보여집니다. 이정아. 네. 온앤오프? 그쪽? 그쪽이지 않을까. 알아. 온앤오프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온앤오프에 머리 작은 친구 있어요. 머리 작은 친구. 온앤오프 오케이. 회사님 또 효진 씨. 효진이래 효진이. 노래 엄청 잘 불러요. 오야 온앤오프의 효진. 이정아 씨냐 효진이냐 둘 중에 하나로. 네.